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I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16일 오전 11시 12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064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삼성 SD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해서 삼성 SDI 통합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소형전지와 자동차 전지, ESS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분 영위하고 있어요. 사업 부분 설명 들으셨겠지만 대표적인 관련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테슬라랑 이제 경쟁 붙으면서 이제 성과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 자동차에 또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기존의 전기전자 기업들보다 멀쩡히 뒤쳐져 있는 후발주자예요, 오히려. 배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완성차 생산 공장 외에 추가적인 공정 설비 투자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 거죠. 초기 자본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미 삼성 SDI는 초기 자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만든다고 해도 그 기술력이 삼성 SDI를 못 따라오죠. 얘네들이 전문인데. 지금까지 전기전자 회사들이 걸은 길을 또 걸어야 되잖아요. 그 노하우도 쉽게 안 알려줄 거고. 이미 전기 배터리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유리한 이유죠.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굳이 살아남는다면 수소차 쪽으로 이제 가거나 아니면은 이 삼성 SDI랑 협업을 해가지고 전기차 생산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제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랑 전기차랑 굳이 뭐 누가 될것 같냐 뭐 이런 말들 많은데, 일단은 수소가 단가가 저기 수소를 통해서 이게 굴리는 거는 좀 단가가 비싸요. 전기보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좀 유리하게,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기술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단가를 낮추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IT 주식 내에 또 이런 순환 매매 이런 것도 이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좀 순환 잘 타가지고 가면 또큰 수익 낼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 SDI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0.15 정도 되네요. 현금으로는 되고 있네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시가총액은 47조, 발행 주식수는 6,870만 주, 유동 주식수는 5,13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매출액 부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조 정도 추가를 해서 이 공장 설립도 이제 검토 중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왜냐면 이제 유럽은 좀 친환경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법안도 굉장히 강력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전기차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흐름을 잘 타서 지금 중국도 지금 추격을 했거든요. 추월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은 또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상향이에요. 이거 지금 우상향 각도가 좀 낮아진 것뿐이지 우상향인 건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장 곡선 뚫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흑산병이 살짝 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요 흑산병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이 꺾였다는 뜻이거든요, 이 뜻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일, 121선까지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 5일선을 뚫고 내려간다면요, 만약에 이 5일선을 지지해 준다면 또 추가 여기 한 70만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그 무료 종목을 활용하실 수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런 이제 안내 문구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제 그 X 누르고 이제 초록색으로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아래에 그동안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쭉 계속해서 무료 추천을 해주신 거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소장님께서. 자, 07시 44분에 이미 이제 안내 문구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어떤 그런 공지사항들, 그리고 좀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전일 미국 증시, 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적인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경남 뭐 현재가 2,6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 뭐 1차 목표가 경남 뭐 9시 4분에 경남 스틸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일 추천 매수가 2,6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1.9% 뭐 상승했습니다. 경남스틸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이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이제 소장님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이제 댓글, 리딩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